장민호는 미스터 트롯에 출연하며 많은 어머니 팬들의 사랑을 받아 사위감으로 불릴 만큼 인기를 얻었습니다. 특히 잘생긴 외모와 뛰어난 노래 실력으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의 결혼 여부는 많은 이들의 관심사였죠. 장민호가 서울에 두 번째 집을 마련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부 네티즌들은 이 집이 신혼집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장민호는 오랫동안 무명 가수로 활동하다 트로트 가수로 전환하며 형편이 나아져 송도의 호반베르디움 에듀시티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방송을 통해 공개된 바 있는데 방송에서 보여진 장민호의 집은 매우 깔끔하고 잘 정돈된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체계적으로 정리된 주방과 청결한 침실은 그의 부지런하고 깔끔한 성격을 드러내며 신혼집으로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장민호의 집을 처음 방문한 영탁은 우리 형 성공했네 라며 감탄했고 장민호는 형 꿈이 아파트 사는 거였잖아 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영탁은 나는 언제 올라오나 우리 집은 햇볕도 안 드는데 라며 부러워했죠. 장민호의 집은 방송을 통해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사기에 충분한 모습이었습니다. 장민호는 과거 한 프로그램을 통해 소득이 없어 결혼조차 생각할 수 없었던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고 고백하면서 미스터 트롯이 아니었다면 그 어려움이 더 길어졌을 것이라고 말해 팬들의 안타까움을 샀습니다. 이어 아이돌 활동이 끝난 후 생계를 위해 수영 강사로 일하며 생활고를 겪었던 시절 보증금과 월세가 각각 20만 원이었던 집에서 살았던 경험도 털어놓았습니다. 장민호는 최근 결혼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으며 만약 자신이 존경하고 예의 있는 분을 만나면 곧바로 결혼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외모보다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중시하는 듯 수수한 스타일을 선호하는 가수 수지 같은 이상형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장민호의 어머니는 아들의 결혼을 서두르기보다는 좀 더 늦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했는데 이는 오랜 무명 시절을 견뎌낸 아들이 부친의 사망으로 큰 슬픔을 겪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장민호의 성공은 가족들의 숨겨진 희생과 지원 덕분이었습니다. 형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입금해 주었고 누나는 장민호가 용돈이 부족하지 않도록 차비를 건네주었습니다. 이러한 가족의 믿음과 지원이 있었기에 장민호는 결국 성공의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장민호의 가족은 그가 결혼을 하든 하지 않든 그의 선택을 존중하며 그를 지지할 것입니다. 장민호는 처음 아이돌 그룹 유비스의 멤버로 데뷔했을 때 H.O.T나 잭스키스와 같은 유명 아이돌 그룹들 사이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 부루는 소속사 사장의 구타와 횡포로 인해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원치 않는 활동을 강요받았습니다. 이후 2004년에는 발라드 그룹 바람의 멤버로 활동을 시도했지만 이마저도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결국 2011년에 트로트 가수로 전향하여 사랑의 누나라는 곡을 발표했지만 이 노래도 대중들의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실패하였습니다. 독립 후에도 연속된 실패와 빚의 부담이 늘어나면서 장민호는 점점 더 어려운 환경으로 내몰렸습니다. 결국 월세를 줄여가며 생활하다 보증금 20만 원에 월세 20만 원짜리 집에서 생활하게 되었는데 그러한 열악한 환경에서 살면서 피부병까지 앓게 되어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 모든 고난에도 불구하고 장민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고 결국 미스터 트롯을 통해 인기를 얻으며 상황이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장민호의 음악 경력은 여러 번의 좌절과 도전으로 가득 찼습니다. 금전적인 어려움과 피부병으로 심리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를 겪던 중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순간 KBS의 오디션 프로그램 내 생의 마지막 오디션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프로그램 자체가 큰 인기를 얻지 못해 다시금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민호는 가수로서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고 드디어 2013년 남자는 말합니다 라는 곡으로 큰 히트를 치며 인기 가수 반열에 올랐습니다. 이 곡의 성공 이후 미스터 트롯에 출연하게 되면서 자신의 음악 경력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는 미스 트롯의 성공을 보며 미스터 트롯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출연을 결정했고 프로그램에 참가하며 많은 고민과 걱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장민호는 미스터 트롯 출연 당시 참가자들과 마스터 단으로부터 마스터로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받을 정도로 놀라운 실력을 선보였고 이 출연이 그에게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 프로그램을 계기로 확실히 자신의 위치를 굳히며 대한민국의 탑 트로트 가수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연속된 성공들은 장민호가 음악을 향한 열정과 포기하지 않는 태도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장민호는 미스터 트롯을 통해 대한민국 탑 트로트 가수로 자리매김하면서 트로트계의 BTS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크게 성공했습니다. 이후 전국 행사장을 돌며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제대로 된 연애를 할 시간조차 부족한 상황입니다. 많은 팬들의 사랑과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연애나 결혼에 대한 여유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민호에게는 꾸준히 소개팅 제안이 들어오고 중매를 서겠다는 요청이 많습니다. 이는 과거 그가 수영 강사로 활동하며 어머니 또래의 수강생들과의 자연스러운 소통과 대처 방법을 배웠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그가 어머니 또래의 여성들에게 호감을 얻고 결과적으로 1등 사윗감이라는 이미지를 확립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장민호의 이러한 매력은 팬들에게도 큰 설렘을 주며 그를 더욱 사랑받게 만드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장민호는 긴 무명 생활을 거쳐 마침내 스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겸손한 태도를 잃지 않고 있습니다. 후배들에게도 예의를 갖추며 대하는 그의 인성은 팬들을 더욱 끌어당기는 매력 포인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 장민호는 단순히 뛰어난 가수로서의 성공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인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장민호는 방송사들의 지속적인 관심 덕분에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활약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특히 그의 입담과 카리스마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빛을 발하며 그 결과 TV조선의 화요일은 밤이 좋아 프로그램의 MC로 발탁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TV조선에서 오랜 기간 동안 사랑받은 오디션 후속 예능 중 하나로 장민호는 여기서 또 한 번의 다재다능함을 선보이며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좋은 일에는 끝이 있는 법. 화요일은 밤이 좋아. 가 최근에 종영을 맞이하게 되면서 장민호를 포함한 많은 팬들이 아쉬움을 표현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장민호는 트로트 가수로서뿐만 아니라 뛰어난 방송인으로서의 재능도 입증하게 되었습니다. 장민호의 MC 활동이 종영으로 마무리되었지만 그의 다양한 재능과 매력은 계속해서 다른 방송에서도 발휘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민호의 프로그램 화요일은 밤이 좋아 가 시청률 하락으로 종영하게 되어 많은 팬들이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고정 시청자층이 탄탄했기에 장민호의 MC 활동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사실이 특히 더 아쉬움을 줍니다. 그러나 장민호의 인기와 탄탄한 팬베이스를 고려할 때 그를 다시 방송에서 볼 기회는 여전히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민호는 긴 무명의 시간을 견디며 팬들에 대한 깊은 감사와 애정을 키워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그가 팬들과의 관계에서 더욱 겸손하고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장민호는 다양한 방식으로 팬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사랑에 보답할 것입니다. 장민호의 행보에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보내며 그의 앞날에 더욱 많은 성공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